정부가 올 초 수소법 시행을 발표하면서 국내 대기업들도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 약 43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소법 시행을 도울 수소법 개정안들이 수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 관련 단체가 호소문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영 기자. 네, 김정영입니다. 어떤 내용이 국회에 전달이 된 겁니까? 네, 코리아 S2 비즈니스 서밋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수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국내 16개 대기업 총수와 CEO들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9월 결성한 협의체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국내 기업들은 수소기업 경제 육성을 위한 정부의 청사진을 믿고 수소산업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법적, 정책적 지원이 늦어서 이산화탄소 포집 제거와 수소연료전지 개발, 또 수소상용차 개발 등 관련 투자가 여전히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소법 개정이 더 미뤄진다면 기업들의 수소경제 투자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수소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개정안에는 청정수소 수소의 개념을 정의해서 관련 인증제를 도입하고 또 발전사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수소 발전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수소법을 시행했는데요. 재계는 이 법에는 수소경제 육성기구와 정책 마련 등 선언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서 관련 투자를 위해서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6건의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현재까지 이달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SBS 비즈 김정현입니다.